팬톤 올해의 컬러. 혹시 올해 이런 파란색 제품들 많이 보셨나요? 이 색은 바로 2020년의 올해의 컬러, 클래식 블루인데요. 매년 더 많은 색깔의 화장품을 모으기를 좋아하는 화장품 덕후들의 지갑을 열게 하는 화장품 브랜드 마케팅 전략은 제품의 트렌드가 담긴 올해의 컬러를 재현해내는 거라고 합니다. 올해의 컬러는 색을 연구하는 색감 연구소 팬톤이 매년 12월에 발표하는 색입니다. 팬톤이 당시 상황과 분위기를 고려해서 다음 해 트렌드를 예상하고 그 트렌드를 담은 색을 발표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색감 연구소에서 도대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올해의 컬러를 선정하는 걸까요? 팬톤에는 트렌드 전문가 10명으로 이루어진 위원회가 있습니다. 10명 중 팬톤 연구소의 상임이사 미트리스 아이즈먼을 제외하고 모두 익명으로 활동합니다. 이들은 전 세계를 돌며 색깔을 관찰합니다. 어떤 색깔이 대중문화와 사회현상, 사람들의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갖고 있는지 연구하고 색깔에 따른 소비자들의 호불호를 살펴봄으로써 트렌드의 흐름을 분석합니다. 이렇게 2년에서 5년 정도의 미래 색상의 트렌드를 예측하죠. 이를 바탕으로 1차 후보군 색상들을 뽑아냅니다. 그 후 엔터테인먼트, 패션, 사회경제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후보군으로 뽑은 색들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팬톤 전문가들은 사건, 분위기를 고려하여 시대적인 타당성이 뒷받침된다고 판단되는 하나의 색깔을 선정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바탕으로 올해의 컬러가 선정되는 겁니다. 이렇게 올해의 컬러는 매년 세계 소비자의 소비 패턴과 분위기,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되는 거죠. 올해의 컬러는 그 해의 주요 사건과 분위기를 반영합니다. 예를 들면 2002년의 트루레드, 9.11 테러의 영향으로 선정된 연민과 사랑을 상징하는 색깔인데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잃은 사건인 만큼 추모하는 마음과 함께 큰 관심을 받았던 색깔이었죠. 그리고 2006년에는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중립적인 색깔, 샌드 달러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팬톤의 우려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소름 돋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최초로 두 가지 색상이 섞인 로즈 쿼츠와 세레니티가 선정되었습니다. 패션과 색채에 대한 성적 고정관념이 점차 모호해지는 현상을 지켜보던 팬톤이 선정한 색깔인데요. 고정관념이 난무한 세상에서 더 넓고 다양한 생각을 하자는 메시지를 전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올해의 컬러였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에 디자이너들의 직감을 더해 선정되는 올해의 컬러는 여러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트렌드를 이끌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트렌디함은 일종의 훈장이라고 할 수 있죠. 트렌드세터가 되고 싶다며 유명인부터 일반인까지 너나 할 것 없이 유행하는 색을 활용해 자신의 SNS를 꾸미거나 유행하는 색의 옷을 입거나 유행하는 색으로 머리를 염색하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올해의 컬러는 트렌드가 중요한 기업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LG 생활건강의 화장품 브랜드 VDL은 2015년부터 팬톤과 협력하여 매년 제품의 당시 올해의 컬러를 완벽하게 재현하여 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팬톤의 올해의 컬러가 발표되면 VDL에서 그 색깔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 생겨 앞으로 인기가 계속 오를 전망입니다. 이렇듯 올해의 컬러는 기업에게 꼭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죠. 2020년 12월에는 2021년에 올해의 컬러가 발표될 텐데요. 여러분은 어떤 색이 2021년에 올해의 컬러로 선정될 것 같나요? 저는 바이러스로 침체된 분위기가 다시 살아났으면 해서 리빙 코랄과 같이 밝은 색이 선정됐으면 좋겠습니다.